하겠죠. 9750님, 겨울이라 크리스마스 때부터 혼자 스키장 돌아다닙니다. 같이 갈 분 있나요? 여기가 무슨 게시판인 줄 알아요? 그 여기도 왜 보내는 거야? 왜 보내요? 네. 남자끼리 같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양희찬님, 저도 도깨비 공유처럼 어린 친구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고은 닮으면 더 좋고요. 진짜. 왜 저희한테 자꾸 이런 거를? 아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유 씨가 30대 후반인가요?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손님, 이건 공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090님. 바디로션 바를 때 눈 감고 발라보세요. 촉촉한 촉감. 너무 좋아요. 또 왔어, 또 왔어, 이런 분. 신고할까요? DJ가 신고하는 문자. 채팅창에 경찰 아저씨 여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이렇게 로션 바르면서 촉촉해. 자, 여기가 무슨 소원 비는 데냐고. 오늘 범죄자 특집인가요? 자, 다음. 6039님. 옆 테이블 여자분들과 합석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저기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묻길래 농담으로 삼겹살. 핵노잼이라고 집에 갔대요. 뭐 이렇게 못 살려요 문자를. 그나마 지금 재밌으려고 이분이 얼마나 이거 짜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금 뭘 다시 해요? 못 들은 기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옆 테이블 여자분과 합석했는데 한 분이 저 몇 살이게요 묻길래 농담으로 삼겹살 그랬는데 그분이 핵노잼 그러고 집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지. 비슷해. 이렇게? 미안합니다. 네. 채팅창에 이미 죽은 문자입니다. 누가 해도 못 살립니다. 소생 불가입니다. 그게 살린 거냐? 네. 그러니까. 젖 짤싸. 네. 웃음 상조. 그건 뭐야? 다음. 네. 자, 8560님. 헤어진 여자친구 짐을 정리해서 경비실에 맡기고 집 가는 중입니다. 기분 이상하네요. 이게 뭐야, 이 사람? 아,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와 이게 같이 짐을 좀 공유하셨던 것 같은데. 경비실에 맡기고. 근데 왜 그걸 경비실에 맡겼지? 여자친구네 그 집에 경비실에 맡겼구나. 슬프네요. 슬픕니다. 저희는 위로는 드리잖아요. 위로? 그런 달달한 게 대한민국에 남아있든가. 네. 어디서 뭘 풀고 있어. 그러니까. 모이 또 안전하시고. 0459님, 수요 예배를 갔는데 찬양하는 여자분이 너무 예뻐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고2래요. 2000년생. 저는 24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하시죠. 자세한 얘기 서해 가서 하시죠. 2000년생. 요새 2000년생이 저기 영국 축구 쪽에서는 간혹씩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자, 3049님. 영화 라라랜드 그렇게 재밌나요? 주변에서 저만 못 봤어요. 뭐 같이 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보세요. 혼자 봐도 되잖아요. 저는. 혼자 봐도 되고. 네. 라라랜드 보셨어요? 아, 저 아직 못 봤어요. 진짜 보고 싶은 영화인데. 이거 남자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화고 또. 아, 또 찌질하게 흘렸어요? 아니. 혼자 보면서? 속으로. 혼자 가면서? 이제는 이제 속으로 웁니다. 이러면서. 그 올해 이제 넘어갔죠? 앞에 숫자 바뀌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럴 때 이제 눈물이 많아져요. 되살리지 마시고. 네. 자, 4088님. 아, 6개월 전에 전 여친 프사 확인하니 웨딩 사진이. 어제 전 여친 프사 확인하니 아기 사진이. 쩝.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친이 계속 쭉 있었네요, 꾸준히. 모르죠, 뭐 그것도. 차단. 자, 서현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Don't say no.